네, 오늘 종목 모니터는 현대증권 전주 지점으로 갑니다. 오승석 차장 연결하겠습니다. 차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수급도 긍정적이고 주가 흐름도 괜찮은 종목 강원랜드 일단 좀 흐름 볼게요. 현재 시장은 좀 밀리고 있지만 여전히 2%대 강세 유지하고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뭐 어떻게 보면 이제 외국인이 한 달 내내 좀 매도했던 종목인데 금일 외국인이 매수하면서 이제 박스권 상향 이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또 지난 11월 말부터 이제 충분히 가격 조정이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좀 관심이 필요해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중국 이제 춘절이 다음 달 9일부터 이제 17일로 예정돼 있는데요. 이 기간 동안에 14억 명의 중국 인구 중 한 2억 명 정도는 관광에 나설 것이다. 그러면서 특수가 예상된다는 측면에서 카지노 업종 전반적으로 시세가 좀 흐름이 양호하고요. 특히 강원랜드 같은 경우는 그 4월에 그 테이블 게임 위주의 어떤 신규 카지노 증설 개장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증설 효과가 예상보다 클 것으로 이렇게 전망하고 있고요. 상반기 내에는 그 전면 개장에 따른 어떤 증설 모멘텀으로 인해서 2분기 이후에는 본격적인 어떤 실적 성장이 예상된다. 이런 측면에서 긍정적인 시황감을 가지고 좀 매수 종목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좀 많이 밀려나고 있는 금융지주사 그 가운데 KB금융에 대한 시각은 어떻게 갖고 계십니까? 예, 뭐 그동안 이제 외국인 이제 주가 상승을 이끌어오다 금일 오늘 뭐 외국인 차익 매물 때문에 좀 밀렸었는데 지금 현재는 뭐 스위스계 그 UBS가 들어오면서 다시 매수로 좀 들어섰더라고요. 뭐 반면에 좀 기관은 좀 팔고 있기는 한데요. 올해는 그 미국을 비롯한 어떤 중국 등 선진국의 어떤 경제 회복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고요. 유럽에서도 이제 뱅크런을 좀 우려했었는데 은행으로 이제 예금이 좀 증가하고 있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금융주의 호재로 작용하고 있고요. 또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내수 안정 정책이 나올 것이라는 전망도 금융주 상승의 한 부분이라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그 환율에 대해서 한국형 토빈세를 부여한다 뭐 이런 어떤 환율에 대해서 국내 주식시장이 좀 민감하게 좀 반응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도 영향을 받지 않는다라는 점이 주가의 좀 상승 요인이었던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주가 조정이 이제 한 3일 정도 이루어졌기 때문에 오늘이나 내일 정도는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싶어서 어떤 뭐 손절매보다는 일부 매수 전략으로 이렇게 좀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잡아보면 단기적으로 반등 기대할 수 있다라는 관점으로 KB금융 의견 주셨고요. 오늘 거래량 좀 많이 늘어나고 있는 종목으로 한국항공우주를 골랐는데요. 이 종목 오전장에서 그리고 오후장에서의 흐름이 좀 다릅니다. 어떻게 이해하고 계세요? 뭐 아시겠지만 뭐 나로호가 이제 세 번째 만에 이제 발사 성공하면서 우리나라도 뭐 우주클럽 11번째 회원이 됐다 이렇게 하는데요. 뭐 5년 안에는 이제 독자 개발하는 발사체를 계획하고 있고 뭐 이번 성공적인 어떤 발사 소식이 전해지면서 2020년 정도에는 우주 산업이 5조 원대로 성장할 것이다 이렇게 예측하고 있고요. 뭐 금일 관련주 같은 경우 급등하고 있고 한국 우주 같은 경우는 시초가 이후 현재 좀 매물을 좀 받고 있는데 뭐 그런 부분보다도 이제 되고 있지만 장기적으로 어떤 그 앞서 말씀드렸지만 우주 산업 시장이 좀 커지고 있고요. 또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매각 진행도 새 정부에서도 계속적으로 추진한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직 M&A 가능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 또 현 주가 수준이 11월 고점 대비 박스권 하단인 점을 감안한다면 뭐 변동성을 이용해서 접근을 해보셔도 좋은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차트 흐름 눈여겨볼 만한 종목 하나 골라주세요. 오늘 어떤 종목 눈여겨보고 계십니까? 예, 낙엔락 말씀드리겠는데요. 네. 차트상으로는 이제 어제 장대 양봉 추천과 함께 이제 추세가 유지되고 있고 이평선도 이제 정배를 만들어가고 있어서 추가 상승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기관 외국인을 중심으로 이제 한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고 큰 물량대를 벗어나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에 오히려 힘을 더 받아서 탄력적인 움직임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보고요. 그 외에 어떤 상승 모멘텀으로는 역시 어떤 대표적인 중국 관련 수혜주인데요. 올해도 이제 중국이 8.4%였던 고성장이 예상되고 있고요. 향후 10년간에는 7에서 8.5%였던 고성장이 유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매출액 성장률이 높은 기업에 대한 어떤 관심이 필요해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정책적으로도 이제 그 시진핑 정부가 그 내수 시장 활성화를 통해서 소득 증가 내지는 도시화 등으로 인해 가지고 소비 확대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월 춘절을 앞두고 소비 증가가 예상된다는 점에서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목표가는 현 매물대를 넘어서면 큰 매물대가 또 3만 2천 원 정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3만 2천 원까지는 설정해놓고 매매를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매수 타이밍에 대해서 현재 시점에서 잡는 것 가능할까요? 아니면 지금 좀 부딪히고 있는 200일선 넘어서는 것 보고 나서 들어가는 게 낫겠습니까? 지금 현재 가격대가 그 오히려 좀 그 상승했다는 그 매물 뭐 그러니까 좀 조정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추세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빠졌을 때는 사시는 부분이 좋을 것 같고요. 현재 한 27,000, 2,300원만 넘어가면 그 급한 매물이 모든 돌파가 됩니다. 그래서 현 시점을 매수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종목 모니터 현대증권 전주지점의 오승석 차장 함께했습니다. 차장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